익산시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1년 6월 2일 코로나19 대응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08시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명, 오늘 아침 3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447명입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38명이며 코로나19 관련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804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 6명, 음성 144명, 검사 진행 중 653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233명이며 이중 밀접 접촉자가 163명, 해외 입국자는 70명입니다. 오늘 12시를 기해 3명이 격리 해제됩니다. 어제 6월 1일에는 익산 442번부터 444번까지 3명, 오늘 아침 08시 기준 445번부터 447번까지 3명,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442번 확진자는 60대로 5월 30일 발생한 익산 430번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진단 검사한 결과 6월 1일 오전 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 443번 확진자는 60대로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어 6월 1일 익산병원 입원을 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익산 442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익산 444번 확진자는 80대로 5월 31일 기침 증세 발현으로 진료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받아 익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한 결과 어제 23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 접종은 받지 않으신 상태이며 현재 감염 경로 및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익산 445번과 446번, 447번 확진자는 모두 50대로 익산 443번과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어제 오후 9시에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새벽 3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45번은 443번과 식사를 했으며 446번은 동네 모정에서 443번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어 감염된 것으로 익산 447번 확진자는 익산 446번과 저녁에 동네 주변을 같이 산책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확진자 모두 CCTV와 GPS를 기반으로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 확인 등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사전 예약 현황입니다. 6월 2일 0시 기준 우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45,46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2%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4,112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5%입니다. 우리시 60세 이상 위탁 의료기관 사전 예약률은 81.8%입니다. 내일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60세 이상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발생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 일상에서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무증상의 숨은 확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6월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익산 시민 방역 집중 참여의 달로 정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범시민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6월 한 달간 이동 자제, 모임 자제, 예방접종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6월 한 달 동안 범시민 방역 집중 참여 운동에 익산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